훨씬 더 이쁘세요, 유튜브보다 아주. 저요? 네, 피부도 굉장히 좋으시고. 연예인 같으시네요. 연예인 같아요? 예. 근데 노트북에는 왜 이렇게 나올까요? 요즘엔 이쁘셔요. 근데 실물 뵈니까 더 이쁘시네. 요즘에 이뻐요? 예, 그리고 피부도 되게 좋으시네. 실제 뵈니까. 아, 그 전에는 너무 고통스럽게 아팠어요. 네, 너무 아프셨죠. 고통스럽게 아프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인상이 이렇게 써진 거예요. 내가 인상을 쓰는 게 아니라 막 오장육부가 힘이 없다 보니까 막 그러고 막뭐 뼈가 뒤틀린 것 같고 그러니까 맨날 힘이 없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잡고 있고 이제 근데 조금은 지금은 옛날보다는 나아지다 근데 보니까 피부도 되게 좋으시고 주름도 하나도 없으시네요.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젊어요. 30대신가? 예? 30대 중반이신가? 30대 중반?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엄마 딸 보러 왔어요. 네. 24, 25, 그게 뭔가요? 자기가 그 제대로 못 펼치고 그때부터 좀새 아파트 이사 가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요? 네. 그러면 딸 나이가 지금 27인가요? 28인가요? 그 11월생이라 만으로 26세고 28세예요. 맞죠? 28, 네. 지금 28. 네. 내가 지금 미안해요. 망자의 지금 나이를 맞추고 있습니다. 28. 그쵸? 27인가요? 28인가 했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 22살, 21살 때부터, 아, 괴롭네. 많이 힘든 인생을 살았다 그러네.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자식 하나를 어느 부모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주처럼 키우셨나 봐. 공주, 이뻐라, 이뻐라. 다 부족함 없이 그렇게 키웠나 봐. 네, 응? 요즘에 보니까 그 왕족 그 행세하는 그 왕족인 줄 알더라고요. 그치. 네. 엄마가 물대령 하라면 물대령 했고, 그치. 옷 이쁜 거 명품 사달라면 명품 사줬고, 그쵸? 아버지가 그런 거 해달라면 다 해줬고, 아버지가 되게 성격이 개팍하지만 딸한테만큼은 너무나 유한 아버지였다 그러네요. 딸하고 사이 좋아요. 네. 그쵸? 딸이 저를 미워한 것 같아요. 아니요. 딸이 엄마도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엄마 딸 아이의 지금 소리 들으러 왔잖아요. 네. 딸이 엄마를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내 엄마는 항상 내 팬이니까. 근데 엄마가 딸을 너무 많이 너무 높은 위치로 갈줄 알고 엄마가 딸한테 거는 기대가 너무 컸나 봐. 네, 잘 키우려고 아니 그건 잘하셨어요. 잘했는데 딸이 그래요. 엄마 내가 엄마 못 엄마한테 말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대요. 아까 28살에 지 나이를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맞죠? 28살. 지금 간지 얼마 되게 보이지가 않아요. 나 머리 터질 것처럼 죽을 만큼 아파요, 지금. 이 망자를 한번 지금 실으려고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 아직까지 생쌀에 말하자면 뼈 그대로 있는 망자를 실은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나 머리 쪽으로, 목 쪽으로 숨이 안 쉬어지고 힘들어. 근데 참 밝은 아이. 응? 내가 봤을 땐 이쁘장하게 생겼고, 엄마 좀 닮았죠? 엄마가 정식으로 꾸미고 왔다면 이쁜 얼굴에 기튼한 얼굴이거든? 지금 화장기 없는 얼굴에 어떤 엄마가 정신이 있어서 머리 감고 화장하고 전보러 오겠어? 내 자식을 먼저 보냈는데. 안 그래요? 그쵸? 응? 근데 얘가 약간, 엄마는 뚱뚱하잖아. 그 아는 약간 늘씬해요? 저보다 날씬했는데 채 그러니까 근래 날씬했냐고, 네네 응? 왜이 말을 하냐면, 나는 원래 뚱뚱한 거별 좋아하지를 않았다. 그러나 내가 5년 전부터 내가 폭식주의라 그래야 되지.
그때부터 먹기 시작해서 내가 그때부터 되는 일이 없고 그때부터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시달리면서 내가 먹는 걸로 해소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뚱뚱해졌지. 원래 뚱뚱해진 거 뚱뚱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동아리 그래. 대학교라 그래야 되지. 제 대학교를 졸업 못 마치고 그때부터 내가 우울증에 걸렸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긴급한 대답하세요. 네, 맞습니다. 엄마가 듣고 싶하니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집에 와서 엄마한테 내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랬어. 엄마 학교에서 이랬어. 그럼 엄마가 받아준 적이 없었대요. 응? 왜 안 받아주셨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목소리 듣고 싶다니까 나는 이 아이 빨리 타서 빨리 내려가기 전에 나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엄마는 한 번이라도 네가 재밌게 놀고 왔어? 뭐 그렇게 했었어? 그런 틈을 엄마는 주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지가 먼저 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응? 전 듣는다고 했는데 지가 만족을 못한 거죠. 그냥 엄마의 적극적으로 제가 학교를 찾아가거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예, 엄마의 냉정함이 싫었답니다. 이 아이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쌀쌀 맞고 그러지만 자기한테는 아버지는 엄마였답니다. 아버지는 그래? 우리 딸이 그렇게 했어? 우리 딸 잘했네? 우리 딸 정말 열심히 했네? 아버지는 들어줬는데 내 엄마는 항상 내 아버지랑 뭐 이야기하고 있으면 항상 엄마는 밖으로 저쪽으로 부엌 쪽으로 가버렸든지 아니면 혼자 텔레비를 보고 계셨지 같이 올리지를 않았다 그러십니다. 긴급한 대답하세요. 네. 딸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왔다며. 네네. 그러니 딸도 그래요. 내 엄마한테 잘한 거는 없다고. 지도 잘한 건 없지만은 나는 집에서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밖에서 친구들한테 어울리지를 못해서 내가 그 병을 엄마 아빠한테 삭히지를 못하고 보여줬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삭혀야 되는데 삭히지를 못하고 엄마 아버지한테 보여줬다 그러고 엄마한테 이런 말 한 적이 있대요. 3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엄마 무서워 한두 번 한 적이 있었대요. 난 집이 무서워 그런 적이 있었답니다. 어머. 근데 엄마 왜 뻘로 들었냐고 그러셔요. 어머. 응? 그리고 애가 나 엄마 허리가 너무 아파. 엄마 나 뭐 어깨가 너무 아파 이야기했대요. 엄마 나 머리가 너무 아파. 엄마 나 숨이 너무 안 쉬어져. 어? 나 여기서 살기 싫어. 나 외국으로 도망가고 싶으니까 나 외국 보내줘. 했대요. 긴급한 대답 하세요. 네. 응? 예, 외국 나가 살고 싶다고 했어요. 응? 그리고 한국의 냄새가 싫었대요. 네, 여기 살기 싫다고 했어요. 네, 한국의 냄새가 너무너무 싫었대요. 네. 어제까지 자기랑 좋아했던 남자친구는 자기를 배신했고 엄마는 모른대 그거요. 응? 남자친구가 있었대요? 예. 자기가 너무 유일하게 웃음이었고, 자기의 행복이었고, 남자친구랑 너무너무 좋아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예. 그 남자친구를 뺏겼대요, 친구한테. 어머, 그건 금시초문이에요? 응? 내가 죽은 자의 나이까지 맞췄어요. 28이냐, 27이냐 했죠. 그러면은, 마누라면 27이고, 진짜라면 28 맞죠? 네. 이 아이 맞죠? 네. 그쵸? 네. 자기는 원래 똑똑했었고 네, 굉장히 네. 예, 나는 애교관이 되고 싶었었고 네. 그 정도로 똑똑했단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어리부리 놀고 쉽지 않았었고 네. 나는 뭐든지 잘난 탤런트 말 그대로 탤런트라는 것은 못한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네, 네. 잘났는데 난 남자한테 배신당하고부터 내 인생을 망가뜨렸노라. 그때 내 엄마가 조금만 엄마의 노릇을 해줬으면 좋았는데 어머. 그때부터 엄마한테 내가 짜증내기 시작했지. 그 전에는 엄마한테 짜증내지 않았대요. 어머. 그냥 엄마는 그냥 네가 다 알아서 해. 뭐 물어보면 네가 다 알아서 해. 뭐 물어보면 네가 다 알아서 해. 엄마 나한테 그런 말밖에 안 했잖아. 응? 엄마 나한테 한 번이라도 엄마 사랑해하고 안아준 적 없잖아. 응? 아니에요. 저는 사랑하고 항상 안으려고 하면 개가 튕겨져 나갔어요. 응? 힘들었을 때 진작 엄마가 나를 알아줬었으면 내가 엄마 품에 안겼을 텐데 아우. 내가 17살 때 학교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엄마 학교 한번 찾아와 할 때 엄마 안 찾아왔잖아. 안 찾아왔잖아 엄마. 나 그때부터 왕따 당하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내가 사정했잖아. 엄마 한 번만 와달라고. 나 그때부터 눈맹 쓰고 있었고 그때부터 선생님들한테 나
왕따는 왕따 당하고 있었고 그때만은 안 찾아봤었잖아. 나 그때부터 애들이 나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었고 어? 그때부터 내가 엄마한테 미안해. 엄마 저리 가라고 그랬었지. 내가 원래 엄마한테 저리 가라고 하지는 않았었잖아. 그냥 엄마 나 갔다고 슬퍼하지 말고 나는 이런 마음으로 갔어.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우리 집 지금 돈 없잖아. 아유 다 있지 왜 없어. 너를 위해서 하려고 준비 예비하고 그러니까 있었지. 옛날에는 못 믿고 가냐고 못 믿고. 옛날에는 우리 왜가 돈, 왜가. 옛날에는 우리 돈 많이 썼는데 지금은 우리 돈 없잖아. 그치 엄마. 아버지가 노니까 돈 없잖아. 아빠 노니까 그치. 응? 그래서 엄마가 어디서 일할 사람도 못 되고 그치 엄마. 차라리 내 하나가 없어지는 게 편할 것 같아서 갔어. 아니야 좀 기다렸으면 다 해줬어. 왜 못 참고 못 믿고 가냐고. 나는 엄마를 못 믿었던 게 아니라 충분히 나는 해주려고 마음 다 뒤에 다 예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엄마를 못 믿은 게 아니라 엄마 말 잘 들어. 나는 엄마를 못 믿은 게 아니라 한국이란 자체가 숨이 막혔다고. 아버지가 좀 기다렸으면 엄마가 데려간다고 했잖아. 데려간다고. 너무 싫었어. 한국이란 자체가 너무 싫었었고 가자고 했잖아. 한국이란 자체에 그 애들이 살고 있다는 자체에 숨이 막혀서 아침 되면 나 일어나지 못했고 밤 되면 제대로 잠 못 잔 거 엄마가 더 많이 봤잖아. 아 응? 데리고 나가라고 좀만 참자고 했잖아. 내가 이런 거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조금 풀리면 가자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래도 엄마 내가 28살에 색을 마감했지만은 아빠 잘 부탁할게. 아빠하고 싸우지 말고 나 없다고 왜 밥 안 먹고 내 물건만 만지면서 왜 울고만 다녀 그러지 마. 어? 내 물건 다 치우고 내 물건 만지지 말고 내 이불 속에서 내 냄새 맡지 말고 응? 내 책 만져가면서 내 손길을 단 것처럼 느끼지 마시고 나 가야 돼 엄마. 왜 가야만 했어. 안 갔으면 좋았잖아. 엄마를 못 믿고 간 거지. 엄마를 못 믿고 간 게 아니라 다 생각하고 있었어. 다 너를 위해서 쓰지 누구를 위해서 써. 엄마를 못 믿는 게 아니라 나는 한국이라는 게 싫었어. 그러니까 믿었으면 엄마가 비행기 저기 와서 가려고 했잖아. 나는 한국이라는 게 싫어서 간 거니까 나는 걔들이 싫어서 간 거니까 어리석은 내가 엄마 아빠를 더 사랑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바보처럼 가냐고. 그게 어디서 뭐. 그러게. 안 갔으면 좋았잖아. 그래도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도였어. 우리 엄마도 젊었을 때 이뻤는데 저렇게 뚱뚱하지 않았을 때 참 이뻤는데 안 갔어야지. 안 갔어야지. 다 해주잖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지. 자식 하나인데 세상에. 나 따라오지 마. 아, 팔아서라도 다 해주지. 너를 왜 못 믿고 가니.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나 따라오지 마. 조금만 참지. 나를 못 믿고 미워하고 엄마를 못 믿지 않고 그한테 하풀이 한다는 게 엄마한테 하풀이 해서 미안해. 걔들한테 당한 것을 내 엄마라서
내 엄마한테 하필해서 미안해. 근데 엄마가 내 17살 때 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들었을 때 한 번만 찾아왔더라면 나 엄마한테 안긴 딸이 됐을 거고 사랑한 딸이 됐을 텐데. 어떡해. 그러면 나도 한번 물어볼게. 나 정말 힘들어서 엄마한테 학교 한번 와달라는 게 엄마 그렇게 힘이 들었어? 응? 아니요. 가기는 간 것 같은데 그런 정황을, 앞뒤 정황을 다 얘기 안 했어요. 응? 가볍게 얘기라고. 그때가 제일 힘들었을 때야. 그때 애들한테 눈명 쓰고 왕따 당하고. 엄마 그런 거 여기서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 한마디 더 했다가는 엄마 기절할 것 같아서 말 못해. 그러나 무녀나 여기 선생님은 알 거야. 나를 싫었으니까. 거기서 내가 추억 주는 일도 당했었거든. 그래서 엄마한테 찾아오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그거 벗겨내기 위해서 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애국으로 도망가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벗겨내기 위해서 애국으로 도망가고 싶었어. 근데 엄마 아빠를 못 믿었던 게 아니라 하루하루 있던 게 너무 지겹고 괴로워서 도망간 건, 나 그냥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간 거니까 엄마 그만 우시고 나 그냥 엄마한테 큰절하고 갈 거니까 엄마 사랑해. 엄마 안 갔으면 좋겠어. 엄마 사랑해. 돌아와. 나 가야 돼. 지금이라도 돌아와. 네, 못합니다. 용사장님.